안녕하세요. 우한식사입니다. 오늘은 깻잎 제가 너무 좋아해서 깻잎김치라고 그래요, 그거? 하는데 엄마 집에 아까 된장 담그고 나서 깻잎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제 엄마가 깻잎 김치 해준다고 또 오늘도 동생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파는 왜 썰어요? 지금 양념에 넣으려고. 아, 네. 파가 들어 위에 이렇게 얹어 있었구나, 맞다. 깻잎 엄마 이거 씻었어? 씻어서 식초물에 한참 한 20, 30분 담가놨다가 이제 다시. 왜? 농약 쳤으면 식초 하면 없어지는 하고 씻어서 30분. 무슨 야채라도 다 그래, 어제는. 식초에 좀 담그면 살균 효과가 있고. 딸기도 그래, 씻어 먹는 거야. 식초물 맛 안 나? 그렇게 한번 튕기면. 그렇게 해서 지금 꼭다리 좀 따는 거예요, 엄마? 양파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안 넣어도 되긴 하지. 예를 들어서 양파나 당근 정도가 더 있으면 넣어도 좋고, 그쵸. 없을 때 파만 넣어도 무관하다. 그리고 맵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청양고추 썰어서 같이 넣어도 되고. 애 같이 먹으려면은 좀. 청양고추 넣어도 맛있긴 하겠다. 매콤하게. 예, 그거는. 이거는 멸치 액젓. 엄마가 집에서 가려서. 또? 가려서. 그 계량이 달. 우리 파는 하선정 이런 거 아니고. 다를 거야. 그래서 양을 좀 적게 잡으려고. 젓도 엄마가 만드셨대요. 이거는 젓갈. 네 개만 할게요. 네 개만 했어. 네 젓가락. 네. 일반 젓갈보다 더 진해, 엄마가 한 게. 일단 해보고. 이거는 국간장. 국간장 말고. 집이 다르니까. 진간장, 아니, 양조간장 없어? 있어. 그거 주세요. 그게 더 맛있는데. 아니, 섞어서 하게. 조금 들어가 주는 게 일반 조미료 효과로. 세 숟가락, 국간장 세 숟가락 했어. 아까 세 숟갈 넣었는데? 더? 여섯 정도 할게. 여섯 개 국간장 세. 거의 아홉 숟가락이네, 간장. 간장, 원래 간장 양념을. 걘 뭐야, 지금? 이건 숫자가 매실. 숫자가 많은 것 같고. 매실을. 됐어. 대체 그걸 어떻게들 예상하면서 하는. 다섯 개? 그냥 마늘 많이 넣어야 돼. 두 숟갈. 마늘 있어? 두 숟가락. 어렵네. 이거 계량 안 맞추면. 조청. 조청. 이게 조청이 들어가야 달지 않으면서 두 숟갈만 해. 아니 엄마, 조청 많이 넣으면 매실이 들어갔는데 달잖아 너무. 이 조청이 많이 안 달더라고. 맛있어 보인다. 맛을 충분해. 너무 달면 간장이라 또 더 넣으면 너무 되지. 양이 많잖아 지금 깻잎이. 이제 저어서 맛을 봐야 되겠네. 한 번 다 때려 넣어서 이제. 그치. 깨는 숟가락. 여기다가. 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아니 맛있어. 깻잎 간장 팔면 되겠는데. 깻잎만 사서 부치라고. 그러면은 바로 냉동해 놨다가 이 장을 판매하는 거지. 깻잎장 황금 레시피. 이게 귀찮은 거네. 그치, 이게. 아니, 근데 다른 것도 솔직히 귀찮지. 아, 그래. 누가 저거 발라서 그냥 있는 거 사 먹지. 아니 그래도 아닌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나도. 바로 부치는 게 맛있어. 근데 이 양념도 너무 오래 있으면 상하니까. 상할 수 있어. 할 때마다 사업 아이템을 무장해 보는데 그때 만들어야 돼. 사업 힘든 걸로. 오, 맛있어 보인다. 양념조차도. 잠깐만. 오, 이렇게 깨끗이 직접 하면 너무 맛있겠다. 바로 먹을 거 먼저. 아, 지금 이제 밥상에 바로 놓을 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먹을 거 할 거니까 우선 여기다가 좀 바닥에 깔려 있어요. 뒷면에도. 일단 양념이. 우리 먹을 거 한 다음에 담아 놓을 거.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한 세 장씩 원래는 다섯 장 정도씩 해서 양념을 올리는데 냉장고 보관할 거는 우리는 바로 먹을 거니까 이렇게. 바로 먹어도 돼? 그럼요. 생깻잎도 그냥 먹는데.
깻잎 그냥 먹잖아. 아 그러네. 아 미안 미안. 상추 아 잘 먹듯이. 그러네. 깻잎 먹어도 되네. 오 바보. 아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10년 차인데도 모르니까 창피하지만 진짜 바로 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며칠 먹기 전에 샐러드처럼 발라 먹어도 맛있겠네. 귀찮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양념 배합만 잘하면 그냥 이렇게 발라 먹으면 끝나네. 근데 이제 삭히느냐 뭐 삶느냐 이런 게 이제 그런 건 모르면 못한. 사실 봐야지 알 것 같지. 삭힌다 삶는다 이 말이 뭔지 모르겠네. 삭히는 거는 소금에다 물에다가 삭히는 거지. 이쪽으로 하네? 어 난 항상 이쪽으로 하네. 이쪽으로 해? 응. 나는 열이 안 나. 왜? 이거가 더 두껍잖아. 이게 법이 있어? 그러게 법이 있어? 예, 혹시 이게, 엄마 맞는 거야? 이게 더 두꺼우니까 나는 이쪽에다 그냥 해서 해. 아 이거 찍을 건데? 이거 이거 이제 담는 거 엄마가 하는 것도 하나 찍을게. 엄마는 엄마의 주장 너무 웃겨. 저번에도 너랑 엄마랑 은근히 이야기들 자 나는 엄마 난 하려고 사 웃겨가지고 보는데 요리가 다 자기 스타일이 맞아, 있는 거야. 자기 주장. 엄마는 뒷면으로 한대. 엄마는 왜 뒷면으로 해? 뒷면이 더 두꺼우니까 양념이 그리게라고. 밑에는 자동적으로 밸 거다. 엄마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렇지. 그래 경험이 무서운 거다. 근데 우리 바로 먹을 거면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남은 거 엄청 이만큼을 지금 통에다가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이거는 엄마 냉장고에다 그냥 놔뒀다가 뭐 바로 먹어도 되고 내일 먹어도 되고 그냥 뭐 금방금방.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난 해줬으면 좋겠어. 그 이렇게 먹는 깻잎이랑 흔히 말하는 삭혔다는 깻잎이 풀 죽은 듯한 깻잎 약간 새까만 색깔의 깻잎 어두운 색깔 그거는 간장 양념이고 아니 어두운 색깔의 깻잎을 이렇게 빨간 양념 한 걸 깻잎 장아찌 그래 반찬 가게 백화점 파는 그거는 삭힌 거예요. 그걸 삭혔다. 물에다가 물에 담가 소금물에다 담가서 그걸 왜 삭혀요? 이건 이렇게 먹고 부드러우라고. 아 조금 그 깻잎 향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하지. 그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깻잎을 한번 물에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담궈서 한 보름 정도. 엄청 정성이네. 그래놨다가 담가놨다가 그거를 건져내서. 이제 양념을 하는 근데 너는 그걸 한단 소리야? 나는 며칠 담가 소금하고 소주하고 물하고 섞어서 세 가지를 내가 좋아해서 그걸 할 그렇게 아 어떡해 1kg 이만큼 사다가 진짜 할 때 나 1자만 2kg 해가지고 언니도 깻잎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 난 반찬가게에서 3,000원, 5,000원 하는 거 사다 먹었지. 아 나중에 삭히는 것도 한번 기회 되면은 옛날에 외할머니는 그렇게 삭혔잖아. 그래가지고 삭혀갖고 그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또 끓여서 탁 넣어갖고 소독을 하는 거야. 아. 그래야 그게 깨끗한 거야. 깻잎 이야기네 오늘 완전. 그럼 나 또 궁금한 게 그거에다가 된장처럼 재면 된장 약간 그런 양념이고 빨갛게 하면 빨갛게 하는데 보면 좀 시꺼먼 듯한 그거 말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 아 이제 알았네. 도대체 나는 그런 차이를 엄마한테 내가 간단하게 맨날 깻잎 해달라고. 깻잎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 이렇게 그냥 해준 거 잘 안 먹고? 네가 그거를 먹였구만 삭힌 거. 안 먹어봤으면 몰랐을 거야. 식당에서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사줘봤어 그거를 반찬 가게에서. 근데 너무 가격이 세지. 비싸게 판다. 깻잎 사면 이만큼인데. 만원어치 사면 이만큼이 나오는데 반찬 가게에서 만원어치 사면 몇 개 못 먹으니까. 그치. 이거 4,000원어치다. 어머 이게 4,000원어치다. 그러니까 싸게 싸죠. 그치. 근데 반찬 하시는 분의 노고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으면 사 먹는데 그 내가 내 노동을 써서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지. 근데 나같이 이제 뭐 나만 그렇다는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또 먹고 싶으면 사 먹어야지 뭐 어떡해. 그럼 당연히 지불해야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지?
완전함을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식구들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건데 이 노동이 싫으면 돈이 나가는 거고, 그치? 이게 여기 시작하면 철학적인 얘기가 시작되는데. 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걸 참 잘했어. 그래, 난 외할머니 그 콩 느낌치가 그래, 정말 맛있었어. 그런 거 어떻게 개발한 거야, 자기가? 그 시골에서 막 다들 그건 옛날부터 해먹는 게. 옛날에 나오는 음식이잖아. 그런데 그 사물 그게 어딨노? 반찬을 시장이 있나? 그러니까 요즘 개발해서 시골에 농사 짓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뭐 새로운 반찬들 나온 거 뭐 휴전 새로 나왔다 해도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 같고 베이스가 다 옛날 반찬. 맞아, 옛날 반찬들밖에 안 팔아. 그리고 파는 반찬 가게도 잘 나가는 게 뻔하대. 다 장조림, 근데 맥힌 깻잎 뭐 엄마지만 5장씩? 내가 5장씩. 5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뚜껑 다 베이지 이제 밑에 거 이게 좀 숨이 죽죠 또 이렇게 하면 양념이 들어가면 이렇게 야채들이 숨이 죽는 게 신기해. 무슨 채도 그렇고 짜거든. 간이 있으니까. 아, 그래? 맹물에 담그면 안 죽어. 숨에 절여지는 건 안 죽어. 그래, 맹물에 담그면 안 죽지. 살지 팔팔. 그러네, 들어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그래. 원리네. 소금이 중요하네. 빛과 소금. 소금이 되라는 거. 그러네, 해랑 소금 있으면 음식이 되네. 빛소. 정장도 해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빛과 밝고. 소금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네. 아무 음식이라도 소금에 간을 하면은 섞질 않잖아. 그 너무 짜지 않을까? 내가 먹게, 엄마.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깻잎을. 왜 이거 안 먹어, 엄마? 간이 딱 됐지? 맛있다. 어우, 짜고 맛있다.